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6월 27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아, 금요 경마도 그렇고 토요 경마도 그렇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드린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좀 편치 않은데요. 아나짜리 잘 잡고 대가리 놓고 욕심을 제가 좀 금요일 토요일 날 많이 부렸나 봅니다. 주력에다가 좀 때리면 돈이 될 거를 주력을 좀 배당으로 한방 주력을 노렸는데 바치기로 그냥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이 3경주 A급 승부 4번마 스카이망치가 대가리 팔리는데 7번마 신의 아들이 쌍복 대가리다. 야, 이게 쌍승식이 무지하게 나왔더라고요. 7번, 4번 복승식은 6.8배 한 7배 나왔는데 쌍승식이 30배가 나왔더라고요. 야, 그냥 욕심 버리고 7번, 4번에다가 그냥 완장으로 추천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쌍복까지 많이 구매를 하셨을 건데 조금 안타까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뭐 한 서너 개 더 적중을 하긴 했는데 바치기 막건 이래갖고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부산 6경주 메인도 8번, 3번, 8번, 5번. 8번, 5번을 주력으로 때렸는데 다 와서 요만큼 따입니다. 메인 승부. 바치기 8번, 3번.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4경주, 부산 4경주는 7번 라운드 파워가 쌍승식 대가리다. 제가 문자에다가 쌍복까지 표기를 해드렸죠. 7번, 3번 완장으로 9.4배 완장. 거기 3쌍승 6번 하얼라누리 24.2배 요거 하나 좀 짭짤했고 완장에 3복 3쌍까지 나머지는 뭐 후덜후덜한 그냥 뭐 1경주는 7.7배 한 8배 방어고. 뭐 아무튼 오늘 좀 역시나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구라를 좀 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약속드린 거 상한가를 못 때려가지고 조철이 좀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거 빨리 잊고 일요일 거에 또 한번 방방 날라 보겠습니다. 자, 6월 27일 일요 경마 진검다리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자, 일요 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가고요. 2, 6, 7, 9, 10. 부산은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주셔갖고 맞질 않나봐요. 오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싫어요 누르는 그 젖같은 씨발 새끼들은 좀 안 보면 좋겠습니다. 기임새고 재수가 없기 때문에 싫어요 누르는 새끼들은 그냥 나가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조철한테 한번 응원과 힘이 좀 되라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도 좀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6월 27일 일요 경마 오늘의 첫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첫 번째 승부 2경주입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14번마 광양 으뜸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긴데요. 제가 요 방송 모드에 조금 욕지거리를 좀 했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꼬라지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한데 전마이들이 예상 보면서 라이브도 그렇고 징검다리도 그렇고 시로 꾹 누르고 그냥 도망가는 새끼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거를 좀 가려놓으려고 해도 그거 쪽팔리잖아요. 가려놓는 거. 아무튼 싫어요 누르는 새끼들은 경마에서 때려 죽여도 돈못갈 겁니다. 심보가 젖 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기분도 더러운데 이런 새끼들한테 욕하면서 좀 화풀이를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속살을 하고. 아마 오늘 평소보다 싫어요가 좀더 찍힐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개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 싫어요 누르는 새끼들 전부 내일 빠다리 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만관의 한 구를 한번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2경입니다. 네, 육군 1200별정 A형인데요. 14번 마 광양으뜸이 이게 직전 데뷔전에서 출발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갖다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경주 오늘 1200첫 번째 승부인데요. 자, 요 14번 마 광양으뜸 출발하면서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그래갖고 자리를 못 잡으면서 외곽 돌면서 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쉽게 대가리를 못 치고 2착에 됐습니다. 임기현이가 대가리 치고 서영이가 2착을 했는데 이마필은 4세 거세마입니다. 데뷔를 4세 때 했기 때문에 뭐 빠른 놈들은 2세 데뷔하고 3세 데뷔하고 보통 그러는데 4세 데뷔를 하면서 뭐 봐주고자시고 할거 없죠. 무조건 갖다 세리고 조지고 나가야죠. 14번 마 광양으뜸 외곽이지만 뭐 갈고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문세영이 아니면 따라가도 되는 14번 마 광양으뜸을 대가리로 놓고 총 14마리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많이 나옵니다. 안쪽에 1번 마 컴플리트 챔프가 이게 안 팔리는데 백판 거의 백판 썰일 거예요. 이게 주행 심사에서는 이철경이가 앞선에 붙여놓고 직선에서 좀 밀고 오긴 했습니다마는 발걸음이 죽질 않았습니다. 여기 직전 경주는 선행 경합을 하다가 밀려갖고 바닥으로 밀렸는데 뭐 유승환이도 선행 싸움 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1번 게이트에서 자동방으로 통하고 튀어나가면 W 백판입니다. 거기에 6번 마 슈퍼 인디 아 블랙 인디입니다. 블랙 인디 바그루니 이게 선행 선행 가다가 안 되니까. 여기 이때는 외곽 2, 3번매 물면서 배당을 냈는데 오늘이 콜조이 대가리 쳤죠. 범연이 자 6번 마 블랙인디 여기 두번 모두 팔렸습니다. 인기 1위 인기 3위 출발이 좋았는데 꼭 눌러 잡고 가더라고요. 뭐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아무튼 끝걸음이 죽질 않았다. 6번 마 블랙인디 7번 마 스텔라 로드도 출발이 좀 굼뜨긴 합니다만은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늦추입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걸음이 날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스텔라 로드 조철과 갑장인 김기배 기수 좀 병마장에서는 귀배옹이라고 그러죠. 귀배옹 1kg 감량이에요. 김기배 기수는 차분하게 눌러잡고 있다가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몰이의 좀 강점을 보여요. 직전 경기도 인기 9위 바닥이었는데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8번 마 해시안 거기에 마지막으로 10번 마 허리케인 삭스 한타 부족한 기수 이현종이 직전 경기도 역시 인기 3위 팔리고 3착 됐죠. 마필이 약간 좀 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끌리는 거를 제어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개가 좀 불안했어요. 또한번 외곽 게이트를 밀려놨지만 분명히 걸음은
들이댈 수 있는 걸음이다. 야,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14번 마 광양 으뜸을 놓고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68 1678 10 다섯 마리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딱 걸렸습니다. 배당도 쏠쏠하게 나올 것 같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자 과천 이경조로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문세영이가 깔끔하게 대가리를 치면서 쌍승시까지 갖다 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 두 번째 승부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육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국산 5군 달러박스 승부처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처로 때리고 들어가는데요. 요번 육경주는 안 팔리는 놈 대가리로 놓고 20배짜리 정도 완짱으로 갔다가 한번 쇼부를 보겠습니다. 자 요번 육경주 국산 5군 1400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7번 마 스팟 플래터입니다. 스팟 플래터 멀로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멀로기수의 기승술 차분한 기승술이죠. 차분한 참고 타면서 마필에 무리를 안 주는 그런 차분한 경주 전개를 펼치면서 올라옵니다. 자, 육경주 1400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이게 스팟 플래터 인기 1위 3위 3위 팔리면서 자기 기본 걸음은 다 보여주는 마필인데요. 인기 1위 팔리는 거는 좀 불안하다. 취평으로 타는 그런 마필인데 자 여기서는 앞에 일찍 붙였더니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 다 갔다가 한타 부족 따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선행 갈 마음은 없을 겁니다. 선행 가는 애들 보내놓고 선 취입 전개로 경주를 풀어갈 것 같은데 자 7번 마 스팟 플래터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놈보다 더 노릴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 있기 때문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지금 금요일 토요일 날 상한가를 한 번도 못 때렸는데 뭐 배당이 좀 나왔어도 받치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한가가 못 됐어요. 자 이거 육경주에서 금주에 오늘 첫 번째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7번마 스팟 플래터도 물론 안고 가지만 조철이 노리는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한놈을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놓고 자 숨어있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한 마리 우리 저 진검다리 실전 배팅 들어오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서비스 한 마리를 선물을 드리면 자 이거 과천 육경주 메인 승부에 포인트가 될 놈인데 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아니지만 배당으로라도 꼭 받쳐가든 삼복이든 삼쌍이든 갖다 붙여가십시오. 자 이 바로 10번마 브라보 삭스 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공개 추천 10번마 브라보 삭스가 이게 뭐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백판성으로 이게 안 팔릴 겁니다. 10번마 브라보 삭스 자 이번 경주 이제 현종이가 계속 타다가 그죠? 현종이가 계속 타다가 덕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덕현이도 이게 감량이 없죠. 수습기수 뛰어가지고 자 김덕현이 이 마필을 제가 지금 이거 두 번 모두
직전에도 구미권에서 깨닥깨닥깨닥 됐고, 직전 경주에는 마필이 끌려가지고 외곽을 돌면서 또 깨닥깨닥 했습니다. 자, 김덕현이가 탔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노려봐도 될 그럴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마 브라보 삭스는, 자, 우리 징검다리, UCC 예상 방송을 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10번 마 브라보 삭스 W 꼭 체크하시고, 조철도 노리는 달러 박스에 붙여서 무조건 데리고 가는 마필입니다. 10번 마 브라보 삭스. 여러분들께 한 마리 공개 추천 W 마필.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인기 1위, 7번 마 스팟 플래터도 데리고 가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에 10번 마 브라보 삭스 같은 게 붙어오면 한 4, 50배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달러 박스 대가리에 상한가 때리러 가는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타 승부 7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 1200. 레이팅 35까지 가는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승부, 7경주도 연타로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네,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다가 물 먹었던 7번 마 불의 여왕이 빅투아르로 바꿔놓고 또 인기 1위가 또 팔립니다. 아, 이게 직전 4월 3일 모습만 보면 기가 막혔습니다. 외곽 돌면서도 널널하게 7위가 들어왔는데,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바꿔도 덜미를 잡혔다. 그죠? 그만큼 6군하고 5군은 또 다른 거죠. 자, 5군 1200입니다. 물론 1200에서 좀더잘 뛰었지만, 불의 여왕이. 자, 이번 경주 이놈을 또 때려잡을 대가리 마필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서울 7경주. 자, 5군 1200인데요. 자, 이 7번 마 불의 여왕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 가고도 잡혀버렸습니다. 이 중충사는 직전 경주에 또 들어왔죠. 결론은 상대가 셌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자, 이번 경주 강대가리 팔리는 건좀 불안하다. 자, 이번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는요, 비록 경주거리는 1200이지만, 뒤에서 때리고 날라올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배당도 좋고요.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아마 7번 마 불의 여왕하고 요 9번 마 드림걸스하고 아마 최저 배당이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드림걸스가 직전 경주 걸음이 좀 남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맘먹고 때렸으면 2차까지도 갈수 있었던 그런 걸음인데, 역시나 또 이연종이에요. 항상 직선에 가면 뭔가 한타 못마땅하고 부족한 그런 기수 이연종이. 그래서 이 7번, 9번 최저 배당을 깨러 갈 달러박스 한 놈이 분명히 있다. 뒤에서 때리고 날라올 한 놈.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뭐 7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다 달고 가도 되는 짭짤한 배당으로, 자, 달러박스 승부 7경주 달러박스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9경주 10경주 두개 남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 자, 예측권 20장. 레이팅 65까지 펼쳐진 혼합 3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가는 구경주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인데요. 예, 이번 경주는요,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는 그런 현장감은 아마 대끼리 배당이 최한 7배에서 1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경주는 대가리를 좀잘 잡아야 되는데요. 예, 직전에 추임력 보였던 2억 기수의 1번 마 춘산이 있고, 마이너스 5kg 감량, 승군전에 5kg 감량의 5번 마 골든 서비스. 자, 멀로 기수가 직전 경주 꾸역꾸역 갖다 댄 9번 마 황금 럭키.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던 임기현이 10번 마 문학킹.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직전에 좋은 걸음 보이고 올라왔던 11번 마 콘스티솔로. 자, 문세영이가 안장을 바꿔 가른 멀로가 직전 경주 어영부영 탔었던 12번 마 글로벌 삭스. 자, 이런 마필들이 입상 가능권에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대번 과천 구경주 1800은요, 인기 대가리가 없습니다. 인기 대가리, 강력한 대가리가 없는 그런 경주인데, 자,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들 안에서 입상권이 결정이 나는데, 한 마리 말씀을 안 들은 마필은 저 4번 마 리틀보이 플래시까지도 입상 가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빅투더빅이 선행가고 이스트반이 따라붙었던 경주에 요 리틀보이 플래시가 추입으로 날라들어오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W 마필 4번 마 리틀보이 플래시까지 해서 한 7마리 정도 압축을 했죠. 1번 춘산, 4번 리틀보이 프레시, 5번 골든 서비스, 9번 황금 럭키, 10번 문화킹, 11번 콘스티솔로, 12번 글로벌 삭스까지. 자, 7마리 마필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달라박스도 있고, 완짝 마권도 있고, 자, 이 중에는 쌍승시까지 무조건 왔다. 쌍승시까지 왔다. 조철이 자신있게 아마 요거 문자에 쌍복까지 붙여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자, 쌍승시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멋쟁이 달러박스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무조건,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쌍승시까지 노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1여경만은 이건 뭐 조철이 쪽팔리게 이거 상한가 한 번도 못 때리고 한 주를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1여경마에는 몰아서 한번 상한가를 한번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자, 식경주 세 번째 메인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40건입니다. 1등급 단거리, 1등급 단거리. 직전 경주에 대가리 까고도 방해를 하면서 실격당했던 10번 마 이스트제트가 또 나왔죠. 그래갖고 박태종 기수하고 방춘식 기수하고 나가 떨어지면서 박태종 기수가 병원 갔고, 멀로 기수도 고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미안했을 겁니다. 박태종 기수가 좀 빨리 완쾌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10번 마 이스트제트 58kg 직전 경주에도 걱정했는데 뭐 슬금슬금 선행 가가지고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죠. 자, 이번 경주 선행마가 뭐가 있습니까? 이를 보고 저리 봐도 별로 없습니다. 5번 마 플래티넘 유로가 조금 푸덕될 거고, 그래봐야 외곽에 뭐 12번 도끼 블레이드 정도인데, 워낙 10번 마 이스트제트가 선행력이 발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가리 온다. 10번 마 이스트제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1200만 단걸로 찾아 나오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직전 경주에
어부질이 2차 때뜬 놈이 이게 바로 14번마 MJ 파워입니다. 이 강착 됐잖아요. 10번마 이스트제트가 강착이 되면서 개나리송의 MJ 파워 13, 14, 58.4배로 둘러 들어온 호박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맞춰놨는데 강착으로 날린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게 경마입니다. 쇠복이 있을 때는 강착돼 갖고 먹는 거는 쇠복이 있는 분들이고, 다 먹어놨는데 강착으로 돈 날라가는 분들 쇠복이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있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 3번마 MJ 파워가 직전 경주 모습 그대로 대길이 갈 겁니다. 10번, 3번. 이 10번이 선행을 쏘고 3번이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하나 낀 길놈 하나가 이게 덜 팔립니다. 뭐 아예 안 팔리진 않는데 이게 저는 무조건 쌍복 단통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10번마 이스트제트에 이게 구멍 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게 MJ 파워 하나만 받쳐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이거 10경주 메인 승부는 예측권 20장 그냥 갔다 끝날 것 같습니다. 3번만 MJ 파워 한 놈만 딱 걸쳐놓고 주력으로 한방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갖다 찍어먹는 조철에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바를 테니까 식경주 야물게 한번 찍어 먹어보자고요. 식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식경주까지 과천 경마 모두 마치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5경주 그래서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5경주 부산 거 들어가기 앞서서 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자 국산 육군 후덜덜한 마필들의 본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자, 우리 써니 공주 김혜선 기수의 4번마 루카스 써니 발주가 불안한 마필인데 이게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다른 마필들이 워낙 후덜덜거리는 변마들이기 때문에 뭐 혜선이가 열심히 타고 취입으로 날라 들어와도 아무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4번마 루카스 선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는 불만이다. 루카스 선만큼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인기도에 밀려 있는 달라박스. 자, 요놈이 대가리 마필이다. 자, 그 후보군에는 자, 직전 경주 이거 혜선이가 요거 성산 2호로에 탔었죠. 자, 착주는 4착이고 인기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마필도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출발 시에 스마스쿨을 했어요. 착지 불량으로 꾸벅 하면서 늦발을 했는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 전개가 꼬였던 마필 1번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W 마필 1번마 성산 2호로 자 3번마 닥터 테이크라는 마필도 이게 뭐 직전 경주 느닷없이 인기 1위가 팔려가지고 개바람이 불더니 3차까지는 갖다 대더라고요. 뭐 약편성이기 때문에 3번마 닥터 테이크도 무시할 수 없는 자 그런 마필이고 4번 루카스선 말씀드렸고 자 7번마 에이스포텐이죠. 김태형 기수 결정력은 없지만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선입 전개로 가다가 붙어서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마필이고. 뭐 9번, 10번, 1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9번 바운티 헌터, 10번 라운더 캡틴, 12번 금빛
행진의 기습까지 전부 4번 말 루카스 선보다 먼저 대가리 까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후달달한 조판이기 때문에 제 인기 대가리 판리는 4번 말 루카스 선을 그리 썩 믿고 싶지는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부산 이경주도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비스 배당 마필. 자, 바로 최상현이로 바뀐 1번 마 성산 히어로는 베팅권에 꼭 안고 가시기를 바란다. 약속을 드리고 조철도 요거 1번 마 성산 히어로는 꼭 낑구고 갈 겁니다.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W 마필 1번 마 성산 히어로 말씀을 드리고 제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부산 경마 한번 포문을 열어 볼 테니까요.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부산 3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3경주. 국산 5군 1400. 자, 레이팅 35까지 열리는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국산 5군 1400 요번에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7번 마 골드럭입니다. 7번 마 골드럭. 우리가 메인 승부로 골드럭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기가 막힌 배당으로 메인 승부 갖다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달래의 마스터퀸. 조철의 대가리, 메인 승부의 대가리 마스터퀸을 놓고 자, 달래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복승식은 35.8배였는데 쌍승식은 뭐 999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메인 승부로 삼복승까지 돌돌 말아서 먹었던 아주 예쁜 효자 마필입니다. 7번 마 골드럭. 요번 경주에도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봅니다. 직전 경주에 이미 발걸음이 뽀롱이 났어요.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래한테는 많이 졌죠. 4번, 6번한테 얼척없이 따여버렸습니다. 요번 경주도 7번 마 골드럭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건 저는 과인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부산 경마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알파스타 같은 게 직전 경주에 선행가 갖고 다 와서 잡혔다. 그래서 7번, 12번이 아마 깜빡깜빡 거릴 것 같습니다, 요거. 자, 여러분, 마번, 너나 사세요지, 너나 사세요.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깔끔하게 쌍승식까지 올롬. 자, 메인 승부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요 놈을 놓고, 7번 마 골드럭 갖고 가야죠. 안 갖고 갈 이유가 없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달러박스이기 때문에 골드럭까지 낑기고 가면서도 충분히 상한가를 노리고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골드럭이 부러지면 배당이죠. 인기 강대가리가 부러지면. 그래서 자, 부산 3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7번 마 골드럭에 대한 사연은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또한 마리 W 마필 요것도 뭐좀 팔리기는 할 겁니다. 팔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저희 10번 마 디바인 퀸도 꼭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효시기가 뽀시기가 선행가가 꼭 그냥 한 바퀴 꽂아버렸죠. 제가 이거 3번, 1번, 그레이 엔젤, 3번, 1번, 그레이 엔젤, 뭐한 5배 정도 나온 거 완장으로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도 모준호 기수, 이 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선행을 어떤 놈이 갈 거냐 이거죠. 안쪽에 유현명이가 기승을 한 3번마 마크 에이스가 선행을 갈지, 아니면 7번마 골드럭이 갈지, 10번마 디바인 퀸이 갈지, 그죠? 직전 경주 모습 보면 3번마 마크 에이스가 빨라 보이는데, 외곽에 12번마 알파 스타 요 놈도 빠르고, 안쪽에 5번마 요 히트 더 로드도 빠르죠. 여기서는 선행으로 한 바퀴 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기의 포인트는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7번마 올드럭은 이래저래 불안한 구석이 보이는 마필이다. 뭐 조교가 좋니 어쩌니, 조교 보는 사람들 똥나발 부는 소리들 아무리 해도, 내돈 주고 내가 베팅 못하는 예상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조교가 어쩌고 예시장이 어쩌고 뭐가 소스가 어쩌고, 내 돈으로 내가 베팅 안 하는 애들 연병질하고 꼴랑 자존심 싸움, 자존심 내세우는 애들 가짜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척이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배팅도 못하면서 무슨 손님들한테 추천을 합니까? 걔 줬다는 소리죠. 그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꼴 같지 않은 새끼들 한두 새끼가 걸리자 문가에 걸려가지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싸다구를 한 번씩 날려버리려고 배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3경주 메인 승부 7번마 골드럭, 인기 1위 맹신하지 말자. 인기 1위 맹신하지 말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3경주 부산경마 메인 승부 시원하게 이것도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예측권 20장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 부산 5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로 1여 경마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6월 달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에 1600 별점 B형 레이팅 50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 1위가 불안한 달라박스 최대 승부처다. 혼합 4군 1600입니다. 별점 B형. 자, 이번 경주도 뭐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하는 게 바로 이 8번마 맨 오브 톱이죠. 맨 오브 톱. 이거 뭐 요새 난리죠. 맨 오브 톱. 2착, 2착, 3착, 2착. 그죠? 뭐 최근 4회 전적 동안 2착 3번에 3착 1번. 최상현이가 타다가 요번에 요하니스 헐랭이가 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안한 구석이 보이는 인기 1이다, 이것도. 자, 요하니스 기수. 일단, 이 마필은 초반에 막 흔들어대면 이 결대로 쫙 가야 되는데, 초반에 흔들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마필이 바로 이 9번마 맨 오브 톱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십시오. 1800, 1800, 1800, 1800. 얘는 1800m에 노리고 1800을 계속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 1600으로 겨 들어왔어요. 58kg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모가지 턱 밑까지 딱찬 느낌이죠. 그죠? 모가지까지 꽉찬 느낌입니다. 9번마 맨 오브 톱 대가리 팔리지만 뒤로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의 대가리는요, 직전 경주의 센 놈들 틈에서
강편성에서 뛰었던 한몸. 기성기수도 제대로 앉았고, 달랍박스를 놓고 때릴 만한 기수로 앉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철이 원하는 문짝, 게이트도 받았고.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 마, 맨 오브 톱이 이번에도 1600도 잘 들어오면, 뭐, 센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9번 마, 맨 오브 톱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자, 1600입니다. 경주 거리가. 1800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달랍박스 메인 승부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9번마 맨 오브 톱을 뒤로 돌려놓고, 맨 오브 톱이 자빠지면 배당이죠. 달랍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에다 갔다가 한방 쉐리 조지면서, 중배당 한방으로 상한가를 노리는 부산 오경주, 우리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부산 오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오늘 부산 오경주까지 상한가 서너 개만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게 응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자, 응원이 뭐냐면요. 조철이 방송 영상 해놓고 제거 이렇게 좀 한번 모니터 하려고 볼때 좋아요가 이만큼 많으면 그런 게 응원입니다. 영상 올려놓고 끝났는데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려 있고 구독 버튼 많이 올라가 있고 알람 설정돼 있고 이런 거 확인이 많이 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업되죠. 예상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우리 같은 예상가도 춤추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자, 내일 1호 경마는요, 조철답게, 조철 스타일답게,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꼭한 사리 선물을 올릴 테니까, 응원들 해주시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